그 슝슝님이 주중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포도즙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챙겨놨다가 5개 딱 네. 5개 챙겨놨다가 이제 오늘 목 좀 축이시라고 네, 준비했습니다.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네. 저는 미리 먹어봤는데 아마 슝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네. 맞아요. 게시물 소개로 네. 제가 소개했었어요. 은비 아빠로 네. 유명하시고 네. 네. 그때 아기가 좀 아파갖고 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받았던 과정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뭐 이제 그런 소식 전해주셨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포도 농장을 하신대요. 그럼 직접 이제 포도즙 짠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셔갖고 맛있게 먹었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아, 예. 그 이후 소식이 잘 안 올라와서 네. 뭐 소식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 드려봤는데 은비는 그래서 많이 나아졌대요.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직 다 완치된 건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은 여전하신 것 같고 네. 근데 힘든 게 또 아기가 아파서만 힘든 게 아니라 아기를 이제 거의 24시간 봐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또 엄마 혼자서는 못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빠도 이렇게 밖에서 뭔가 활동하거나 제가 좀 뵙자 그랬었거든요. 한번 아, 그래요? 뵙고 아니면 게시판 방송에서 같이 은비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런 부탁드렸었는데 네. 나오시기 힘들다고 애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포도즙까지 보내주셨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애기 아무튼 난 다음에 애기랑 같이 언제 한번 저희 예. 방송에서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할까 같은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것들까지요. 내가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에 웃고 한숨 쉬고 눈물을 짓기도 하고 어떨 땐 그 결정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내린 사소한 선택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 떠올리는 분들의 선택들 중 하나에 본격 게시판 방송 청취가 있겠죠? 잉여로운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본개방 청취를 선택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깊이 애정하면서 본격 게시판 방송 17번째 시간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아, 집단 호요일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난리예요. 다 자르죠.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거 대체. 게시판에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들을 막 올려놓는 네, 이런 유저들은 저희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된다고 봐요. 호요일을 네. 게시판 금지어로. 스팸으로 네,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악성 지시자 중에 몇몇 아주 네. 극악성들이 있어요. 정금모부터 시작해서. 네. 이분들은 연구 정지시키는 걸로. 이젠 초성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히읗 이응 이응. 그런데 또 참 다행히 네. 이번 벙커 깁스키에 나온다면서요. 아, 네. 다행이요. 아, 제가 어제 그 밤에 벙커 깁스키 서면 인터뷰를 제출했는데요. 네. 거기에 그 호요요 그 닉네임 어떻게 지었냐 물어본 거 있어서 네. 일단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네. 뭐 의미는 제가 이것저것 붙였지만 네. 지금은 사람들이 쉽게 막 써갈기는 이름이 돼서 만족한다라고 네. 아. 썼어요. 써갈기는 이런 것도 좋아하겠지? 아, 나 이거 사진도 들어가죠. 막, 표지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네. 표지 모델 들어가고 안에 아마 예 인터뷰 네. 내용에 그쵸.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사진들이 아마 뭐 전신 브로마이드라든지. 아, 예, 네, 호요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잘했다 야.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호요요 사태를 이제 보면 네. 이제 얼마나 진정성 아. 있는지 아마 네. 이게 호요요란 닉네임에 차라리 되게 뭐 슬픈 전설이나 네. 뭐 슬픈 사연이 있으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호요요 호요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괜찮아요. 꾸물님 지지자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자 이런 분들 어차피 제 인생은 이미 텄기 때문에 네. 호요요님 보면 그 아마 이것도 그 노인네들만 알 텐데 예전에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 네. 아, 아주 오래된 드라마요. 예. 그쵸. 정말 어렸을 때 예. 제 비디오로 이렇게 빌려다 봤던 맞아요. 예. 예. 양갈래로 머리를 따고 예. 얼굴에 주근깨 가득하고 그 주인공이 남자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배우는 남자라고 남자예요. 아, 그렇다는. 예. 예. 약간 양성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죠. 그런 말괄량이 삐삐가 좀 연상이 되고. 장군모님은 닥터 슬럼프 아라래? 근데 그렇게 봐주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거 제 나이가 네. 더 나이가 뭐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진짜 재수 없을 것 같지 않나 걱정되네요.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제가 어제 네. 그 호요요가 벙커기스기 네. 12월호 표지 모델이라고 자유게시판 네. 올리면서 조금 이렇게 깠어요. 비추가 네. 16개나 달렸네. 그렇게 많이 받으신 적 없지 않아요?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네. 상추가 크셨겠네. 네. 비추가 네. 16개. 저는 비추 누가 눌렀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잘라버릴 거야.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게스트셨죠. 로미님 인터뷰 후기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로미님이 스케이트를 글로 배우셨다라는 그 인터뷰를 듣고 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스노우보드를 독학해서 탔어요라고 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네요. 생각보다 글로 배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화재 진압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정말 무섭구나. 뭐 네. 소방관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고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많이 와닿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게 정말 보람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인터뷰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잘 몰랐다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이제 그걸 찾아보시고 네. 네, 그런 반응들 보면 참 보람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도망가라는 조언을 네.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합리적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부활했던 본격 게시판 취재 후기도 올라왔었습니다. 뭐 네. 테러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뭐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잘 몰랐는데 설명해줘서 좋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팟캐스트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인용을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네. 사실 딴지 다른 방송도 안 들어서 네. 예, 다른 팟캐스트에 뭐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몰랐고 뭐 인용을 할 수가 없었죠. 아마 그분도 뭐 인용을 안 했다라는 말보다 그런 좋은 방송이 있었다 뭐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였겠죠. 뭐. 네. 근데 세상에 좋은 게 엄청 많은데 그걸 뭐 저희가 다 인용은 못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어쩔 수 없겠죠. 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네. 요즘 개발사님이 약간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여러 방송을 다 들으시다 보니까 네. 마치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진행자들이랄지 뭐 그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다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다 이미,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제작할 때는 예,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 점은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골프당후기. 아, 골프당후기. 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완전 재밌게 쓰셨던데요? 네. 저희 딴질보의 챙탁구 기자. 네네. 네, 챙탁구 네. 기자가. 저희 한번 나오셨었죠. 그랬었죠. 네, 맞아요. 예전에 몽골. 예, 네. 몽골의 빛을 전해준 소녀.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취재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골프당 제1회, 딴지일보배 제1회 뭐 라운딩 대회라고 그러나요? 네, 전국 합동 라운딩. 네. 아, 전국 합동 라운딩. 예, 네. 네, 거기에 취재를 가셨는데 너무 슬퍼요. 예, 네,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예, 원래 그때 이제 그 일정이 없었으면 개발수뇌님이랑 저하고 이제 뭐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네. 이제 죄 없는 챙탁구 기자가 거기 가갖고 예, 정말
거대한 그 박탈감을 느낀 채. 네. 그 돌아왔죠. 본인이 느끼셨던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를 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네. 정말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요즘 네. 사전에 조율이 잘 안 됐더라고요. 네. 골프당 쪽하고 네. 뭔가 이 손발이 안 맞아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네. 뭐 저희 회사에 뭐 골프 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네. 그 이제 그 참관을 하려면 뭐 갤러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냥 예. 골프 안 치니까 구경만 하러 들어갈게요 이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골프장에서 네. 아,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희 몰랐죠. 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참 정말 안타까워. 차량 지원도 안 돼갖고 골프장들이 보통 이제 어디 시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산속에 있습니다, 보통. 네. 네. 근데 거기를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셔서 네. 그쪽 가서 또 코살이 맞고 아, 예, 네. 한번 봐보세요. 아 맞다. 방송별 게시판에 그 얘기도 올랐었어요. 네. 그 다른 팟캐스트에서 저희 방송을 소개를 했대요. 아, 그래? 아 예. 제가 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네. 요다입니다라고 하셔서 아.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진행자분 이제 닉네임이 닉네임이겠죠. 네. 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네. 사용자 관점의 회사 이야기가 아닌 노동자 관점의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방송인데 어느덧 2년을 넘어가는 소규모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좀 소개하셨고. 아, 지금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네. 만들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네, 지금 네. 하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제 각 에피소드에서 좋은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최근 에피소드에서 네. 저희 본격 게시판 방송을 소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남자 두 분, 네. 여성분 한 분이 진행을 네. 하시는 방송이고 네. 요다님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들으시고 아마 게시판도 좀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등장하는 닉네임들에 대한 언급이나 또 방송에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 뭐 편집장님이 또 하셨던 이야기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네. 굉장히 좋게 네.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아유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또 그 해당 방송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클럽을 저희 딴지일보에 개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네. 뭐 그래서 아마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지금 예정에 저희 딴지 라디오에 이런 다른 팟캐스트, 네. 딴지 라디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 예정이에요. 아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클럽이나 이런 것과 좀 연계가 되면 네. 아마 좀 그 좋은 모델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저희가 게시판 방송을 만든 이유 자체가 네. 이제 사실 생판 몰랐던 게시판 유저들하고 몰랐잖아요, 사실. 갑자기 벌어진 일이어서 몰랐는데. 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도 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듣는 분이시든 아니면 게시판 활동하시는 분이시든 이제 또 저희를 모른다 하더라도 팟캐스트를 가지고 마치 게시판에서 뭐 댓글이나 아니면 본글로 소통을 하듯이 다른 팟캐스트 방송 하시는 분들하고 또 팟캐스트 방송으로 그렇게 소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뭐 저희 쪽에 같이 할 의사가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같이 논의를 해서 뭔가 계획을 한번 짜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네. 지난번에 호요요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찜질방 맛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방송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 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에 가서 마셔봤거든요. 본황칠 이노큐요. 네. 망고상품. 네. 진짜 마시자마자 느꼈어요. 이것이 찜질방이구나. 찜질방 수증기 응축시켜놓은 거구나. 맞아요. 그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 그 호요요 PD 가끔 보면 그 표현력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할 때가 있어요. 그 찜질방을 들이마신다는. 이 처음에 네. 마실 때는 약간 적응이 안 됐었는데 먹다 보니까 금방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방송 때문이었는지 뭐 아무튼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너브리님 믿고 네. 구입하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책임감. 부담주기. 아, 예.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실제로 경험한 거는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체질에 따라서 네.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갈 네. 구멍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1년 만에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구매 후기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구매 후기가 올라왔었어요. 제가 확인한 거는 딱 두 개였는데 어떤 분은 구매 후기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 정말 황당합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길래 저는 사실 이제 약간 긴장해서 봤거든요. 네. 네. 이렇게 뭐 뭔가 좀 과대 광고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말씀하실까 봐 네. 들어가 봤더니 그날 바로 먹고 효과를 보셨대요. 플라시보. 네. 그날 먹자마자 아무튼 뭐 기절을 했다고. 기분 탓이에요. 네. 제가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네. 아니, 저는 저야말로 그걸 보고 황당해갖고 업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이거 혹시 업체에서 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아무튼 뭐 그분도 이제 그래 보니까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먹자마자 잘 잤다. 뭐 그럴 수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있었고 네. 예, 또 어떤 분도 한 2, 3일 만에 네.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자주 깼었는데 그날은 한 이틀 만인가 뭐 한 번밖에 안 깼다. 예. 근데 그분도 분명히 플라시보 효과일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약효가 그렇게 빨리 난다는 건 뭔가 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 진짜로 효과를 봤다면. 그럼 그 약에 문제가 있을까? 약이 아니죠. 건강식품이죠, 그건. 네. 건강식품의 영향이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근데 어쨌거나 뭐 광고를 통해서든 저희 소개를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라도 봐서 잘 주무셨다면 뭐 그럼 다행이고요. 네. 그러게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효과를 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크잖아요. 저희 쪽 딴지마켓에서만 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정가에 거의 한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어, 제주 파나테.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본황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은 하나가 있는데요. 시그마 카메라 클럽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시그마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모임인데요. 그런 약간 우려가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개설된 클럽이 SLR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클럽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아, 그때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SLR 클럽은 실제 무슨 활동을 도모한다기보다 예, 그냥 정말 상징적으로 재미삼아 하나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걱정은 더는 하지 않는 걸로. 네. 아니, 그때 왜 그 순례님하고 개발 순례님하고 네. 그 이름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한번 클럽으로 하자. 무조건 클럽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클럽을 SLR 클럽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추천 클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클럽은요, 플스4 당인데요. 이 클럽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 당입니다. 아, 게임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네. 2015년 7월 31일에 개설이 됐고요. 회원 수는 지금 830명가량 있습니다. 오, 많네요. 네, 되게 많죠. 네. 클럽장으로 디스트릭트6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은 자유게시판, 게임이야기, PSN 친구하기, 가입인사, 게임사진 동영상 게시판, 방갤러리 이렇게 있는데요. 네.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써보셨나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2? 2까지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직접 구입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플레이를 그냥 한번 해보신? 그렇죠.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지금 플스4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전엔 그 PSP가 있었어요. 뭐 PSP는 뭐예요? 조그만 휴대용 게임이었어요. 아, 포터블. 네. 네. 들고 다니는 거? 네. 저도 이제 편집장님처럼 해보기만 했지 네. 실제로 뭐 구매를 해서 플레이를 해본 건 아닌데요. 네. 콘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엑스박스나 아니면 뭐 플스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셔서 네.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닌텐도도 네네 맞아요. 그런 휴대성이 있는 그런 네. 게임기들도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근데 요거는 네. 집에서 설치를 해서 쓰는 콘솔 게임이고요. 입문할 때 필요한 용어나 해설 같은 게 좀
개인이 알아보려고 하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당에 가면은 그런 게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아, 뭐 자주 묻는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게 공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게시판 중에 이제 PSN 친구하기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 뭐 여기서는 이제 당원분들이겠죠. 네. 그분들이랑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게시판에서 뭐 친구 추가 요청을 올리기도 하시고 같이 게임할 유저를 찾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유저들끼리 네트워크를 맺는 건가 보다. 네네. 아, 나도 예전에 민우루님이 무슨 뭐 나의 첫 키스는 액정맛 그랬던 것처럼 무슨 미연식 게임하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뭐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그건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뭐 같이 네. 뭐 자동차 게임 같은 거는 이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방갤러리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클럽장님께서 루리의 방갤러리를 자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풀스당 당원분들 게임방이 궁금해서 이제 방사진 올리는 게시판으로 네, 궁금해서 아, 만드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게임할 때 왜 다른 부속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른 주변 기기들. 네네, 맞아요. 막 운전하는 뭐 휠이랄지. 네. 막 그런 것들 굉장히 막 많이 갖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아, 그런 분들 방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또 나름 쏠쏠하죠. 다른 분들의 장비를 구경하는 그쵸? 그런 재미.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가입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을 활동을 하잖아요. 네. 당주님이, 네. 저희 당주님이 여기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라는 유저분이 매일매일 출석부를 또 올리고 계시는데 네. 평균 한 30명 내외로 출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40명 가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매일매일 출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지금 단지 클럽 중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풀스포당이 지금 오전인데 풀스포당 인기 클럽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활동을 많이 하는 네, 네. 클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변태당을 제치고 지금 1위에 있네요. 진짜 변태는 거기군요. 이게 아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집에서 네. 게임 안 치는 아, 좀 시간이 있어서. 아, 콘솔 게임 인구가 많아요,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네. 예, 하루에 거의 뭐 한두 페이지 정도는 꾸준하게 글을 네.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딴지 클럽 내에 아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클럽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풀스포당을 소개를 하려고 이제 확정을 하고 네. 녹음 일정이 안 잡혀서 쪽지를 못 드렸어요. 인터뷰를 아, 하자고. 예. 근데 이제 그 출석부를 올리시는 아닙니다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풀스당은 왜 붕괴방 인터뷰를 안 할까요? 설마 요청이 왔는데 클럽장님께서 거절하신 건가요? 이렇게 글을 네.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로 클럽장님이 진짜 안 하고 싶긴 한데 요청은 안 왔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일까요? 아, 그 말 그대로인 네,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은데 네. 안 와서 다행이라는 건지 뭐 하여튼 네. 제가 그 다음 날 쪽지를 드렸어요. 네. 되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진짜 하고 싶은데 요청이 안 왔다라고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네. 어제 보니까 인기 클럽 소개를 따로 이렇게 문구를 적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전격 본계 출연 확정이라고 소개를 써놓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네. 기대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을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디스트릭트 6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약간 지금 몇 번의 사소한 방송 사고가 있는 바람에 지금 전화를 세 번째 연결해서 세 번째 인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예, 아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많이 당황하셨죠? 아유,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클럽장분들은 다들 목소리가 좋으신가 봐요. 예. 요즘 풀스당을 제가 며칠 봤는데 풀스당이 아니라 네. 지름당이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난리 났어요. 클럽에서 플로리엔님 가입하셨다고. 오, 아, 왜죠? 여자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분들 다 유부남이신 분들인데 아, 그래요? 대부분 유부남들이세요? 그 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미혼은 별로 없으신 거군요. 네, 글을 주로 남기시는 분들이 네. 결혼하시고 아이 육아하시고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렵게들 게임을 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방송이 슬퍼지는데? 그러게요. 급 슬퍼지네. 아, 네. 그러면 우리 풀스당 당주님도 유부남이신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 당뇨님은 게임 하루에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저희가 네. 보통 이제 클럽분들 한 800명 넘게 있으신데 네네. 글을 많이 남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육아도 같이 하시고 네. 이제 또 밤에 오면 또 아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밤에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네. 한 해봤자 한 두세 시간 정도? 두 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측컨대 이제 직장도 다니실 거잖아요. 네. 그럼 직장 퇴근한 다음에 저녁 먹고 네. 아기가 네. 아마 지금 분명히 그야말로 아기일 테니까. 아, 저는 아직 네. 없습니다, 아기가. 아, 아직 없어요? 아, 그럼 다행이겠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네. 보면 적어도 애가 있다면 애를 다 재운 다음에. 네. 또 와이프만 있다면 어쨌거나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고 또 같이 뭔가 그 사회생활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네, 나서 아마 저녁 한 10시쯤. 그때 네. 이후부터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짬이 나나 보네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그때 많이 접속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클럽장님은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게 되셨어요?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통 남편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회사 일로 많이 힘든 적이 있었는데,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불쑥 광고가 하길래, 네. 그냥 한숨 한번 푹 쉬면서, 아, 저걸 있으면 좀 활력도 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줬더니, 네.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원래부터 좀 게임을 즐기셨던 분인가요? 그 다른 이제 게임기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또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클럽장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게임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이렇게 주변에 게임 하시는 분들도 없고 해서 네. 물어볼 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딴지에 클럽이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풀스 클럽 만들면 좀 이렇게 주제로 얘기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잘 게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 그럼 회원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그래서 게시판을 보면 저는 글이 별로 없어요. 다른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 네. 청풍님이나 레이싱 모텔님 그리고 아닙니다님 그리고 리미트리스님 같은 분들이 좀 게임 덕후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저 대신 그런 분들이 이제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려주세요. 청풍님이 또 거기 계셨군요. 네, 아주 열혈 활동자분이. 그 얼마 전에 네. 아내분이 나타나셨을 때 플스당을 네. 아마 가입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플스 포당 예 거기 네. 캐치프레이즈가 네 찰진 손맛, 찰진 재미, 찰진 등짝. 찰진 등짝은 이게 왜 찰진 등짝인 거죠? 아니,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눈치를 보고 계속 하다가 이게 원래 플스 게임이라는 게 하다가 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끄라는 눈치를 계속 주시는데 이게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할게 하다가 이제 등짝의 맛을 이제 보여주는 이분님들의 등짝의 매칭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여기 가입하려면 네. 아, 재밌네요. 저는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네. 이제 게임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뭐 갖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뭔가 이제 좀 꼼수를 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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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분과 혹시 게임 때문에 자주 싸우거나 뭐 그러시는 적이 있나요? 아, 뭐 싸우는 건 아니고 눈치를 네. 많이 주는 편이죠. 아내가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네. 네 아이들에게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게임에 몸을 몰두하면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해주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이렇게 게임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분께서 뭔가 현실에 좀 부조리를 느끼고 계시네요. 학교에 가서는 애들한테 이렇게 게임 많이 하면 게임 중독자 된다, 니네 그 잘못된다, 막 그렇게 가르치실 텐데. 네. 집에 와서 남편분이 떡하니 게임하고 앉아있으면. 네, 등짝. 싸우기보다는 네.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그렇게 미인이시라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거를 얘기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아, 그럴 리가요. 제가 다 보는데요. 아, 글쎄요. 아, 그러세요? 아.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게임 얘기 아니죠, 이거? 아니,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당황이 돼서.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자유 게시판에 제가 올라온 글들을 조금 봤거든요. 네. 아, 네, 아내분 자유. 자랑을 많이 하셨던데.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아내. 저한테는 많이 아까운 사람이죠. 어, 하지만 잔소리는 많이 하시네. 네, 결혼은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외모와 결혼은 정말 별개입니다. 진짜가 보네. 게임 같은 거 그러면 구입하실 때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니까 뭐 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게임이 중세시대의 게임을 사서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우주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제가 만드는 거죠. 다른 게임인데. 아, 중세시대 게임과 우주 게임은 별개인데 같은 게임인 것처럼. 네, 네. 이제 아. 이 주인공이 우주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갑자기 뭐 칼질하던 캐릭터가 갑자기 총질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속아 넘어 주시나요? 속는 건지 속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네. 예, 그렇게 속아 주더라고요. 아. 혹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게임 구매를 네. 위해서 아내분하고 어떤 거래 같은 것도 뭐 있나요? 뭐 내가 이걸 해주면 이 게임 하나 사줘라든가 아 그거는 다 내가 하면 이따가 게임 한 시간만 하게 좀 그런 거래 같은 거 직접 하시나 봐. 아, 예, 그, 뭐, 보통 많이들 하세요. 유부남,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유부남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설거지하고 애 보고, 뭐, 아내가 뭐 구입한다 하면 허락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굴하게, 그렇게 게임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실 겁니다. 꿈물님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플스를 네. 보도하고 있는 유부남이시기 때문에, 꿈물님도. 네. 네. 아, 근데 그 전혀 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게임하시는 분이라면 좀 아름다운 분인 거죠. 네. 아, 근데 정말 이제 정말 심각한 분들은 아예 사람이 내 안중에 없고 정말 게임 네. 세계에만 완전 빠져갖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나마 저희는 이제 플스토 클럽이 좋은 게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중독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 아까 말했던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네. 또,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게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클럽에서 게임 얘기하고 서로 사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기가 아무리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한다라는 건 어쨌거나 뭔가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뭔가 좀 예. 그거 아름다운 거죠, 그거는. 전혀 비굴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 고맙습니다. 뭐 말하기 나름이죠.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혹시 게임 관련 일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아니요, 저는 프로덕션에서 영상 제작하고. 뭐 아, 편집하는 PD 역할하고 있어요. 어 잘 됐네. 아, 저희 저희 마켓에서 가끔 영상이 좀 필요할 때 있거든요. 아 예. 인연이 된다면 언제든지. 예, 예 전화번호 받았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게임도 하죠. 예. 딴지가 이렇게 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와이프분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와이프도 뭐 성향은 다 비슷비슷해서 네. 딴지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풀스당에다가 앞으로 주에 네. 한 번씩 뭔가 미션을 드릴까요? 어떤 게임을 클리어 해주세요, 뭐. 저희 클럽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게임에 많이 몰리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게임 리뷰도 요청하면 네,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미션 주고 이렇게 하는 건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네. 어떤 게임이 인기가 많은가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클럽에 처음 만들 때는요. 자동차 드라이브 게임, 그 드라이브 클럽이라는 게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록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얘기 나누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스타워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게임을 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멀티가 되다 보니까요. 네. 서로 아이디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클럽의 그 회원분들하고 거의 PSN 친구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신가요? 네, 그게 클럽에서 하는 기능 중에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공지글에 딱 있네요. PSN 아이디 매칭 이런.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뭐 드라이브 클럽 챌린지 이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그 레이싱 모텔님하고 아닙니다님이 네. 이렇게 서로 게임 안에 그 트랙 같은 거 올리셔서 기록 경쟁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네, 그거 기록 경쟁하게 올려주시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영상도 요즘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싱 한 영상도 서로 올리면서 기록 경쟁하고 뭐 상대방 게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렇게요? 네, 재밌겠는데? 갑자기 플스가 막 급 사고 싶어지는데? 아직도 안 사셨나요? 저도 사실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게임을 네. 못하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슨 그러니까 삼국지 게임이며 뭐 그런 것들 아무튼 엄청 좋아하고 막 밤새서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 그랬죠.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눈이 침침해지니까 게임을 하다가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비슷한 거. 저도 동일하게 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어깨부터 네. 신호가 와서 아. 목부터 이렇게 그래서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게임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갑자기 네. 우울해지네요. 아니, 제가 자꾸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별 말씀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요리당에서 뭐 요리대회도 했잖아요. 네. 그 풀스포당도 정모로 한번 하면 괜찮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요. 예, 예. 언제 한번 할지 지금 시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벙커원 공간에서 저희 쪽에 이제 뭐 영상 같은 거를 틀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예, 본인이 그 게임들 했던 그 영상 같은 것들 거기서 이렇게 뭐 상영을 할 수도 있고. 아, 좋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뭔가를 연결해갖고 거기서 게임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그 게임 잘 하시는 분이 요새 뭐 예. 게임 방송 이런 것 좀 많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예. 이거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 뭐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략을 해주는 그러네요. 게임 방송도 좋겠네요. 게임 방송. 네네. 저희 예,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혼자 하려면 좀 민망하지만 네. 좀 뭐 딴지 라디오나 뭐 딴지 무슨 뭐 멀티미디어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네. 하면은 뭐 서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생각입니다. 수익은 굿바이 하는 걸로. 매번 요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플스 3도 있는데 왜 플스 4 당인가요? 아,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3는 이제 한참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플스 4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고 네. 뭐 FHD TV도 많이 나와서 네. 거기 맞는 기계 성능에 좀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찾아서 네. 플스4 유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요즘 시기에는 4를 더 많이 이제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양 차이가 엄청 큰가 봐요? 3랑 4랑? 네네. 많이 큽니다. 그렇구나. 네. 엑스박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기타 뭐 다른 소니 것도 있고 뭐 여튼 다른 게임기와의 차별성이 뭐 있을까요? 차별성, 아, 근데 제가 이게 게임 전문가면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잘 해드릴 텐데, 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이 풀트클럽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은 그런 거는 없고요. 그렇겠죠. 그냥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엑스박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다 오셔서, 네. 가입하셔서 이렇게 게임 얘기하는 게 주로 저희. 아, 그렇군요. 그럼 플스4를 갖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네요. 네, 제가 플스4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건데요. 네. 그냥 게임 얘기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분한테 액박이 좋냐, 플스4가 좋냐 이런 거 하시면 아마 그 앱등이나 막 그 삼엽충처럼 공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위험한 내용. 아니,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게시판 글에. 네. 엑스박스 보유하고 있는데 와서 뭐 등록해도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오셔서 게임 얘기 하시라고 이렇게 댓글 것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준님은 액박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플스가 처음이라서 가장 좋은 콘솔을 검색해서 뭐 검증해서 하는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 정말 게임 네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논란거리들은 대부분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게임하면서 그냥 놀면 되지 뭘. 네,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게 그렇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뭐 같이 멀티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레벨도 높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하나가 나가도 상관 안 하고 그렇죠. 네, 재밌게 게임하자고 모인 클럽이라서
가진 게 플스4여갖고 그냥 플스4단이 된 거지. 거기에 어떤 네. 가치 부여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듣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하셨던 게임 중에 제일 네. 재밌었던 게임이 어떤 건가요? 제가 한 것 중에 두 가지인데요. 네. 많이 아시는 게임이세요. GTA5 하고요. 네. 그리고 위쳐3요. 예. 위쳐는 모르겠네요. 위쳐, 저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영상 나왔을 때부터 엄청 화제를 모은 게임이었거든요. 그거 엄청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좀 자유도도 높고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프리하게 영웅이 된 느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 게임. 그 아이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네. 안 날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안 생겨서.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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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빠가 갖게 될 숙명적인 질문인데. 이제 네. 아이가 태어나서 네. 자기처럼 이렇게 게임을 막 열심히 한다. 그때 이제 아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건가요? 아, 네, 저는 네. 좀 요즘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 네. 학업에 대한 부담 많이 주고 이런 시기잖아요. 저는 그러기는 싫거든요. 네, 네. 좀 이렇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때까지는 좀 많이 놀게 해주고 싶은 그런 건데. 네. 좀 절제할 수 있게 게임을 하게만 옆에서 도와주고 아예 못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절제를 시키는 그 기준이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절제를 네, 그거의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압을 조금이라도 해야 할 건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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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의 어떤 네. 뭐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 뭔가 그렇게 생각은 하시나요? 저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아이는 절제가 안 되고 네, 아이는 예,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행동에 책임을 못 지고 또 이러기 때문에 네, 예.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대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러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플스당 홍보를 좀 해주시죠. 제가 자계에서 홍보 남기신 거 봤는데 그 사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사기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홍보를 네. 하셨는데 네. 플스당 네. 당원분들이 네. 마치 자기는 네. 당원이 아닌 것처럼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좋은 곳이네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뭐 이런 댓글들을 막 국정 댓글 조작 같은. 저도 좀 민망했는데. 네, 이제 뭐 플로리엔님 가입하셨으니까 그걸 홍보하셔야죠. 네. 플로리엔님 계속 활동하실 건가요 저희 클럽에서? 아 글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호요요 PD도 게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아마 좀... 언제든지 오십시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럽 분들이. 그러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게임은, 그니까, 절제를 해서 게임을 한다는 전제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절제된 게임은,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 좀 건전하고, 또 오디오나 자동차 같은 카메라 같은 취미생활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요즘에 또 멀티를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많은 인원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게임을 하지 않았던 유부남 같은 아빠들도 요즘에 콘솔 게임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네. 무조건 게임이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클럽이 좀 그런 분위기의 어떤 클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셔서 좀 같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꼭 게임 얘기가 아니라도 사는 얘기도 하고 좀 이런 분위기고 또 클럽 분들이 서로 많이 친한 척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클럽에는 무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외로우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네. 같이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살면서 재밌는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 벙커에 꼭 오세요. 그 예, 감사합니다. 빚이 있으면 좀 하게.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무풀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선데이 님이 여기 또 가입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딱 들어가면 그 아재 느낌이라고 하죠. 네. 그게 물씬 풍겨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연결 전까지만 해도 네. 무슨 웹게임도 아니고 이제 그런 콘솔 게임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 나이대가 좀 젊지 않을까 한 20, 30대? 뭐 그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30, 40대가 주라고 하시네요. 실제로 들어가면은 초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괄시하거나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요.
있어요. 그럼 망해야죠.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아직 못 해보신 분 있으면 이게 이러이러한 게임이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정보성 글도 좀 올려주시고 퀘스트 중이거나 뭐 그럴 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정말 친절한 아저씨들이 가득한 느낌. 아, 그렇군요. 아, 예. 네. 보는데 분위기 좋네요. 네, 네.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같이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게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저는 게임도 역시 그냥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의 전부가 돼버리면 당연히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게임 역시 뭐 그게 음식이 됐든 뭐 술이 됐든 이야기거리가 됐든 영화가 됐든 결국 사람을 연결시키는 도구로 이제 게임이 잘 활용이 되면 네. 당연히 그 게임도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몇 시간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게임이란 걸 가지고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그걸 갖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도구로 쓰여진다면 게임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게임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봤었어요, 옛날에. 아, 저는 예전에 대충 들었었죠. 네. 몇 개월 만이요? 네. 제가 게임을 하다가 PC방을 샀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PC방을 샀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인생 로그아웃하고 제가 게임을 해봤어요. 성공한 오덕은 뭐죠? 네. 인생 로그아웃 좋다, 이거. 네. 인생 로그아웃하고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네. 이게 아까 등짝 스매싱 이야기할 때 네. 그 우리 당주님이 플스는 중간에 끌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딱 때리면 아내가 아 미안 하고 딱 끌 수도 있죠. 그게 급한 일이면. 근데 플스가 끌 수가 없다고 하는 건 그냥 완전 끝내야 자기 되기 때문에 게임에 너무 몰입돼 있고 네. 이게 다음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끌 수가 없기도 하고요. 저 민디 비겁한 변명이네요. 끄지 않겠다는 의지를 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뭔가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이거 네트워크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아마 다른 네.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민폐가 되거든요 민폐. 나가면 끄지 않기 위해서 그거 LOL에서 뭐라 그러죠? 그 탈주라고 하죠. 네, 제가 잘 이해하는 부분이 거기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니까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대충 네. 뉘앙스로 보니까 그러겠네요. 네. 네.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제 아내는 네. 그 이제 플스를 별로 안 하고요. 네. 그 핸드폰이나 그 아이패드 같은 걸로 농장을 경영하거나 도시 키우는 게임을 한 4개인가 5개를 돌려요. 아~ 제가 게임을 해도 피차 쌤쌤인 상황이구나. 아니, 눈치나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아. 근데 저도 이게 뭐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설거지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12시부터 한 2시간쯤 하다 끄고 아,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육성 게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려서 한다라는 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뭔가 도시를 키우고 싶다 2D 말고 3D로? 그렇죠. 뭔가를 키우려면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편집장님이 이렇게 음란하십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네, 개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시간이에요.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이번 주에 일단 서버 다운이 한번 있었어요. 네. 무슨 요일이었죠?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어요? 네. 아, 예. 화요일에 이제 서버 다운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계와 뭐 그 튜닝 포인트를 해서 개발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좀 오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뻗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 튜닝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화요일 날 오후까지 좀 불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서버가 매우 느려지는 네.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원인이 지금의 구조에서는 트래픽을 버틸 수 없는 그런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버텨보죠. 뭐 어때요? 뭐 남자들끼리 뭐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네. 이제 원래 네. 그 저희가 제로보드라는 걸 쓰는데 네. 그거의 기본적인 그 설계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좀 큰 튜닝이 필요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전부터 설계는 해놨었는데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적용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내년 2월까지 있을 업데이트를 대비하기 위한 뭐 그런 기능들 때문에 원래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사용자분들이 지금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사용자들의 투표에 의한 후방주의. 네, 그런 기능도 구현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번 데이터베이스 개선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을 네. 만들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됐어요. 아, 잘 됐네요. 네. 이번 네. 기회에 그럼 랜선도 좀 닦으셔서 다시 꽂아보시고. 아, 재미없어. 아니, 사이트가 느리다니까 어떤 분이 아직 개발 순에 랜선 닦고 있다가. 우리 부장님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리고, 베스트 네. 신설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 베스트는, SNL 클럽, 왜 계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한 방식이에요. 이게 네. 이제 예전에 SNL 클럽에서의 방식과 비슷한 일면 네.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네. 핫게랑 베스트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핫게는 이제 네. 누적돼 있는 핫게를 다 볼 수 있어요. 아, 다 볼 수 있는데 네. 핫게는 종합평점으로 네. 이제 예전에 기획자분께서 해주셨던 댓글과 추천 수와 네. 뭐 조회 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평점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누적된 방식으로 이제 마련을 하고요. 네. 핫게는 좀 많아요, 양이. 전체 게시물의 약 4%에서 5% 정도를 지금 핫게로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또 너무 많아요. 저희 게시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추려보자 해가지고, 이번엔 추천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를 최근 6시간을 기준으로 네. 점수를 뽑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인 평가가 있고 핫게는 네. 좀 절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벽 시간에 글이 많이 안 올라오면 핫게는 안 올라와요. 그런데 베스트는 상대적인 거예요. 네, 상대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베스트는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유 게시판뿐이 아니고 모든 독서나 뭐 갤러리나 독주, 갤러리 뭐. 리뷰 네. 펌프 뭐 여러 가지 그걸 하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른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또? 좀 네. 그런 뭐 기사라든가 그런 거를 좀 노출하는 다른 게시판을 노출하는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자유 게시판에 워낙 압도적인 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계산 시구에 따르면 31위부터 30위 중에서 한 25개는 자유 게시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죠. 네,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 네. 그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나머지 5개만이라도, 네. 다른 게시판을 노출할 수 있는 좀 그런 효과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네. 다른 게시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네,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베스트 때문에 이제 유배지가 네. 유배를 갔어요. 유배지가 유배를 갔군요. 네, 네. 좌구석 아래로 유배를 갔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줄게요. 유배장치는 조금 더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사실. 네. 지금 네. 좀 약간, 이, 한 번에 기술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과도기적인데, 예전에 공지를 한 바대로 상호차단 기능 쪽으로, 네. 유배지도 점차 좀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안에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이래 많아, 이번 주에. 갤러리의 엑시프 정보에 대한 표시 방식이 좀 변경됐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클릭을 해가지고 좌상단에 엑시프 보기라는 걸 클릭을 했어야 네. 엑시프 정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모바일은 마우스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그래서 이제 하단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 요것도 이제 내부적인 구조적으로는 좀 많은 변경이 있어가지고, 클럽에도 앞으로 엑시프를 표시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유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 올라오는 사진에는 엑시프를 표시할 수 있게 해서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SLR 클럽 같은 사진 네.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는데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갤러리 기능과 함께 네. 클럽 쪽에 좀 이것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엑시프 정보라는 게 올라오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사진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설정으로 사진을 네. 찍었는지를 서로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는 카메라의 초점거리, 렌즈 정보, 카메라 브랜드 정보, 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고요. 아, 그럼 특히 뭔가 네. 카메라에 취미가 있거나 뭐 배워보려고 그렇죠. 하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네.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과거부터 조금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 요 정도입니다. 예, 네, 뭐 네. 많은 정책이라기보다는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네. 지금 뭔가 이 내부적인 좀 사정 때문에 네. 12월 업데이트가 조금 지연이 될 예정이에요. 네, 네. 지금 어른들의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우려했던 좀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네. 어플리케이션 출시가 좀 많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미리 공지를 출시를 한다라고 드려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안팎에 많이 계신데 예. 아주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아무튼 뭐 나중에 뭐 혹시라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 예, 그때 자세히 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이어서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시간인데요. 꾸물님 오늘은 어느 게시판 다녀오셨나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시판 글은요, MLB 파크라는 곳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 민호루님의 고향. 네. 민호루님의 그 그렇죠. 전설의 레전드 글이 있었던. 네. 민호루님이 네. 평정했던 동네. 네. 여기서 이제 제목이 야구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 할 자세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뭐 야구 동영상 혹시 그런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그리고 작성자 닉네임이 요츠바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성해 주셨고요. 덕후스럽네요. 네, 이게 만화 제목이죠. 아, 어, 몰랐네. 귀여운 캐릭터. 네, 그래서 11월 2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사실 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 이동국 선수 이제 축구 선수 축구 선수죠. 네. 이제 이동국 선수의 팬이세요. 네. 이제 이분이 올려주신 거였는데 해당 글은 그 다른 사이트의 글을 퍼온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 있는 글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네. 예, 어떤 분이 이제 이동국 선수의 팬이신데. 그 사인 하나를 좀 받기 위해서 5월부터 일정을 잡고 있었대요. 그걸 미루고 뭐 일이 있어서 좀 다음에 가자 하다 보니까 어느새 11월이 됐다가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는 못 갈 것 같은 마음에 11월 19일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전주에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이동국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전북팀의 훈련 시작이 오후 3시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도착해서 전주 시내를 조금만 구경을 하고 훈련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그 선수를 만나서 사인을 받자 아. 이 생각을 갖고 예. 1시 반쯤에 그 훈련장에 도착을 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아, 이동국 선수 사인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께서 오늘 아침에 그 선수들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왔다고 그래서 지금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멘붕이 오셨죠. 놓쳤네요. 네. 그래도 안에 있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해요. 근데 마침 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우산도 없고 그래서 경비실 그 처마 밑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합니다. 추울 텐데. 네, 그래서 훈련이 좀 끝나고 선수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동국 선수 모습이 안 보였대요. 그렇게 또 한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다 이제 아 이거 그냥 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게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이동국 선수가 혹시 누구 기다리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아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동국 선수가 오. 그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고민하면서 그때 이동국 선수가 먼저 이제 말을 걸어왔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사인받으러 인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이동국 선수가 원래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꽤 인간성이 뭐 좋다 이런 평이 좀 많은 선수인가 봐요. 그리고 옆에서 또 경비 아저씨도 거들면서 아 이 친구 아까부터 와서 비 맞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각종 그 축구 용품들 있죠? 유니폼이나 뭐 공이나 뭐 그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긴 수건. 여러 가지를 갖고서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병가를 내고 왔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니까 아, 네. 이동국 선수가 아, 그럼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친절하시다. 오, 멋지네요. 네. 이 그 제목이 야구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 할 자세라는 이 제목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아 축구 선수를 보고 야구 선수들이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였나 보네요. 네, 그거랑 이제 MLB 파크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아 그렇구나.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약간 장난스럽게 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목이. 아닌데요. 아닌가? 진지해요. 네. 아 진지한 거야? 네. 진지한 거. 저는 야구 팬이 아니 저는 이렇게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야구 선수의 팬 대응에 관한 좀 토로가 이어졌어요. 어. 저 이게
얍바가 있고 원래 축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얍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얍바예요. 네. 저는 야구 팬이고 야구를 좋아하고 네. 저는 축구는 한일전도 안 봐요. 월드컵 한일전도.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야구 선수들의 팬 서비스는 네. 국내 특히 네. 미국 말고 우리나라 네. 국내 야구 선수들의 팬 서비스는 제가 볼 땐 문제가 많아요. 아, 그 그래요? 수준이에요. 네. 그 약간은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돌려서 뭐 목에 깁스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좀 많이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왜? 제가 그 주제로 얘기를 한 두 시간 동안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어, 이상하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구 선수는 이제 팬과의 소통에 좀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 없다는 얘기들이 좀 줄을 잃었었고요. 네. 네. 그와 이제 좀 반대급으로 아 역시 이동국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 MLB 파크라는 야구 네. 팬들의 커뮤니티에서 예. 축구 선수를 막 응원하고 팬이 되겠다라는 글들이 네. 올라왔어요. 근데 뭐 제가 이 글을 선택한 거는 이동국 선수의 인간성이나 네. 뭐 야구 선수에 대한 야구 팬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순수한 팬심이나 순수하게 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네. 뭔가 가슴 뛰게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는 뭐 꿈이 대통령이다, 우주비행사다 이런 게 뭐 많았었지만 점점 뭐 그 꿈이라던가 좋아하는 게 점점 현실하고 좀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현실에 맞춰서 이제 좀 하다 보게 되고 그게 꼭 하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이 되더라도 일 때문에 좀 피곤하니까 원래 그쵸? 내 취미였는데 그걸 점점 못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글을 적어주신 분도 5월부터 전주에 가기로 했었는데 네. 미루고 미루다 11월쯤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가게 됐고 마지막에 이분이 비도 맞고 만나려고 했는데 깨지고 막 예. 예. 그랬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고 팬하길 잘했다는 이런 얘기를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분은. 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났는데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뭐 플스포 당 말씀하시면서 저도 요새는 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만화책을 보면 막 되게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고 네. 흥분이 되고 얼굴이 네. 밝아지셨네요 방금 네. 네. 이렇게 만화를 보고 나면 와 나도 뭐 이런 만화 그려보고 싶다 막 그림 그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요새는 네. 뭐 피곤하고 이제 게임하면 그냥 게임기 키고 스틱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네. 재밌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원래 좋아했던 만화 보는 거를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요즘 못 하고 있군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예 혹시 그래서 이제 다른 진행자분들은 네. 어떤 뭐 순수하게 좋아하는 어떤 가슴 뛰게 좋아하는 게 있으신지 지금도 하고 계신지. 저는 방송이죠.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세뱃돈 받아서 혼자서 사운드 카드 갈아 끼우고 그랬으니까 네. 엄청 어릴 때부터 오래 해온 게 또 이거예요. 아, 어렸을 때부터요? 네. 제가 뭐 방송 오래 했다고 나이 엄청 많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세뱃돈 같은 거나 아니면 용돈 같은 거 받아서 모아가지고 장비들을 사거나 그랬었죠, 제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취미이자 요즘은 투자 비슷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방송. 원래 본업이 다른 거셨잖아요, 플로리엔님은. 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거를 하고 계시는 중이겠네요. 네. 원래 하시던 본업을 그만두신 케이스죠. 아닌가요? 해몽은 좋네요. 그렇다고 치고 가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편집장님이 네. 정말 좋아하시는 순수하게 어떤 팬심이라던가. 근데 저는 되게 관념적인 얘기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예전에 네. 어떤 무슨 직업이 사실 직업은 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직업을 원했을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정말 관념적인 얘기인데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사랑받고 사는 거더라고요. 가장 원하는 건. 네. 사랑받고 산다는 게 이게 또 되게 막연하잖아요. 막 처자들이 막 달려들면 되나? 그것도 좋죠. 그것도 사랑이죠.
돈이 많아도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서 사랑받는다. 그건 사실 제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랑받는 거죠. 처자들이 막 달려든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외모가 됐든 돈과 관련이 있든 아니면 뭔가 신체 일부에 뭔가 이상이 있든 아무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사랑받고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으려면 또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관념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뭘 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소설이에요, 소설. 인간에 대한 뭐 묘사랄지 이해랄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 갖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 하나 안에 또 우주가 있거든요, 정말. 천사와 악마도 있고, 막 그 막 마음속에 들끓는 막 그런 욕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아마 제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거나 좀 덜 외롭게 만들거나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사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직접 이제 소설 같은 걸 쓰기도 하시나요? 썼죠. 농담자라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농담자. 네. 진짜 잊을만 하면. 네. 방송으로는 천하제일 농담자였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인생의 역작으로 생각했던 게, 그냥 제목이 농담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뭔가 캐릭터를 구현하는데, 가장 매치가 돼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농담을 만드는 사람들. 뭐 그런 걸 이렇게 막 했는데, 예, 결과는 아시다시피. 예. 아, 현실의 벽이 그. 꿈 같은 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였는데,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돈독이 오르는 바람에 좀 일찍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창업한 지가 이제 16년 차. 올해로 이제 16년 차 들어가는데, 요즘 뭐, 꾸준히 이제 10년 넘게 제가 뭐 추구하는 바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인데 이제 딸린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게 이제 뭐 소박한 거고요. 저희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서버비 좀 내주세요. 이제 뭐 제가 뭐 재벌이 아니다 보니까 또 직원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럼요. 하지만 그 선에서는 또 이제 최대한 허용하는 선에서는 뭐 좀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제 지금은 꿈이고 또 앞으로의 꿈입니다. 저는 그 없어. 코와유트 요리사 아니에요? 아니 그게 코와유트를 사서 요리를 하는. 예, 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현재 하루하루. 그냥 즐기고 그냥 웃기고 이런 쾌락과. 그렇지. 지금의 그런 어떤 그것만 있으면 그냥 충분한 거죠. 네, 요새는 깊은 생각을 하길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왜냐하면 현실 단지 걱정되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젊음이 재산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비참해지진 않으려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해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도. 현재만 중요할 뿐. 현재만 중요할 뿐. 네. 그럼 지금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유 꿈 기자 오늘 좋았어요. 본격 게시판 검색.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검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아, 근데 저 이거 코너 아까도 좀 당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코너 하나 맡으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막 실수하고 부끄럽네요 진짜. 네. 아예 별 말씀을요. 네. 편집할 거잖아. 아 이거 변명으로 남겨놓고. 맞아, 지난해 엄청 막 떠듬떠듬 막 그냥 막 횡설수설 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대. 아, 예, 지난번 거 이렇게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 참 이런 뻘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이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분량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뭐. 말을 줄여야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요? 가성비라는 단어를 제가 언제 접했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 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줄임말이기도 네. 하겠죠. 네. 네, 근데 줄임말이라고 해도 뭐 자판기, 자동 판매기 줄임말인데 자판기도 이제 정식으로 국어 사전에 있고 궤도국 같은 것도 국어 사전에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감, 네, 국정감사도 국어 사전에 있고 뭐 등등 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있는 그런 줄임말들이 있는가 하면 요새 너무 잘 쓰이고 있는 가성비는 일단 표준 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위상으로 치면 뭐 넘사벽이나 지잡대 정도의 네. 수준의 단어이긴 한데 네. 요새 이 가성비란 단어는 이제 뉴스나 전문 정보에서도 이렇게 따옴표 없이 뭐 괄호에 열고 설명하는 거 없이 활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심지어 쓰면 왠지 똑똑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가요? 이걸 따지고 있는 사람은 좀 스마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합리적인 사람 좀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새 가성비라는 게 정확히는 아 가격대 성능 비율인데요. 네. 그 비가 이제 식사비 할 때 비가 아니라 비율이죠. 그래서 네, 가격 그렇죠. 대비 네. 가격 대비 성능이 네. 이제 좋냐 나쁘냐라는 네. 걸 이제 따질 때 그렇죠. 가라. 네. 너무 당연한 말을. 아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아 왜냐하면 또 게시판에서 검색하기 전에 구글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가성비에 대해서. 예, 뭐 지금 가성비를 따지는데 왜 디자인을 뭐 따지고 있냐 뭐 이런 뭐 갑론을박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런 예, 거 맞죠. 사실 이게 애초에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올라온 단어도 아니고 예. 또 이제 가성비에서 이제 가격이 꼭 돈만이 이제 아니잖아요. 뭐 드리는 네. 노력을 말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또 성능도 또 꼭 기능에 대한 것만 아니라 뭐 효과, 본전 뽑을 수 있는 가치, 뭐 디자인도 당연히 되고 뭐 여러 가지 만족도를 말하는 거니까. 네. 가성비는 그렇게 넓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품 같은 거에 어떤 가격만 따져갖고 이게 뭔가 효과가 좋냐 안 좋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져갖고 네.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죠. 뭔가 얻는 게 더 많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성비로 한다. 네,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도 네. 이제 확장돼서 쓰이고 있고. 그러네요. 네. 네. 가성비는 이제 좋고 나쁨을 이제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동의하든 말든 이제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 가격 대비 만족을 했으면 좋은 거고 뭐 만족 못했으면 나쁜 거니까 누가 너무 주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아, 네네. 그래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 가성비 따지는 목적도 분명하게 설명이 되면 좋고 네. 또 이제 그렇지 근거, 않으면은 네. 네, 근거.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호불호나 마찬가지로 난 그렇죠. 난 좋던데 난 별로던데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네. 이제 가성비를 기왕 말하려면 저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만약 물어볼 때는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이 정도 구성이 뭐 맞나요라던가 좀 더 많은 설명이 더 있으면 더 신뢰와 공감 얻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저희 가성비에 관한 게시물 올렸던 저희 게시판에서 이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성비 좋다고 하는 분들. 간단하게 그냥 추천하는 거죠. 내가 좋았다, 만족했던 걸 추천하는 건데 네. 이제 어차피 또 상대적인 거라서 이제 막 200, 300만 원씩 하는 그 몽플레어 패딩 있죠. 옛날에 그 이명박 손녀가 네. 입었던 네. 거 나온 아, 그게 한 번에 막 200, 300만 원씩 한대요. 잠바요, 잠바? 네네, 네. 패딩.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에르노라는 브랜드의 패딩이 좋다고 올려주신 네. 멜러미트 보이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90만 원씩 한대요, 패딩이. 아. 그래서 뭐 네. 일단 뭐 몽플레어 패딩보다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한 벌에 90만 원짜리 패딩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서는 고가에서 가성비를 네, 따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거고요. 네. 또 이제 3천 원짜리 한솥 도시락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여름 하늘님이 있었는데 네. 뭐 만족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한솥 도시락 더 싸도 절대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좋은 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이런 건 보통 이제 모범 질문이 있고 모범 질문이 아닌 게 있는데 네. 아까 이제 호불호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모범 질문이 아닌 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취향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뭐 좋아요라고 물어봐도 전혀 상관없는 가성비랑은 이제 그런 식의 질문들이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음식 관련 좀 많기도 하고요. 네. 특히 맥주 안주 이제 맥주 가성비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맥주 안주 가성비는 그냥 맥주 마시기 전에 뻘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너무 취향 문제인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김이나 이런 거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맥주 안주로는 네. 치킨을 가장 1순위로 뽑지 않나요? 그러니까 맥주 안주 중에는 뭐 치킨도 있고 땅콩도 있고 육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 좀 취향 문제인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을 이용해서 자기 취향을 이렇게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남들은 또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이기도 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진짜 가성비
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예산은 이렇게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이런 거 조사했는데 다른 더 괜찮은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좀 더 모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성비에. 네. 그래서 그런 건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나 뭐 카메라 렌즈나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아이를 낳는데 뭐 프로는 아니지만 아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렌즈는 추천받을 수 있잖아요. 가성비 좋은 걸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성비를 물어보는 좀 모범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지금 컨셉으로 말하기에는 모범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 어디 가서 용산 가서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요새 가성비 좋은 거 뭐 있어요? 라고 하면 용산에 뭐 파시는 분들이 뭐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해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를 묻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기본 덕목 같은 거잖아요. 가성비를 따진다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뭔가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비싸달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비난한달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대체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성비의 어떤 덕목을 부여한다. 뭐 그런 얘기가 혹시 맞나요? 제가 네. 이해한 거라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내가 뭣도 모르고 좀 덤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불안감 좀 해소해 보고자 올리는 심리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동종 상품 중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뭐 더 네. 좋은 거 있나 추천 받는 건데 네. 이제 모노모토님이 뭐 가성비 좋은 겨울 이불 이제 물어보시면서 네. 아. 네, 신슐레이트는 너무 비싸고 네. 오리털 이불은 세탁 막 돌리면 안 되니까 아, 겨울에 그쵸. 뭐 덮고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남들이 뭐 쓰는지 한번 보고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다시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리플에서 이제 극세사 이제 추천받고 가셨습니다. 극세사 좋죠. 세탁기 돌려도 되고. 뭘 덮든 혼자 자면 춥지 뭐. 아. 네. 뭘 덮든 같이 안고 자면은 따뜻할 테고. 요새는 추우신가 봐요. 나 이불 세 개 덮고 자. 네,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는 이제 목적도 안 썼고 다른 정보도 없는데 이제 클릭해 보는 사람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그냥 왠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솔깃한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미셸 푸코님이 가성비 좋은 화이트 와인을 몇 번 추천을 해주셨고, 아 화이트 와인이요. 네, 네. 또 군사 잡지님이 네. 산토리 야마자키 12년산이 로열 살루트 21년산 싸다고 때린다고 뭐 이렇게 양주 가성비 좋은 양주였는데 네. 이제 이런 거는 자기도 이제 한 번쯤 먹거나 이제 살 일이 있으니까 뭐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든 아니든 뭐 메모에 두고 이 사람이 추천해준 거니까. 네. 네. 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품 혹은 뭐 사고 싶었던 상품 아니라더라도.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 네. 한번 메모를 해볼 만한. 그리고 반면에 이제 관심 없고 정보가 너무 전문적이라서 관심 없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딱히 정보가 안 되는. 네. 뭐 손목시계 저로서는 의외로 손목시계 가성비에 대해서 글이 되게 많았고요. 아 이제 남자분들이 아마 또 남자의 아이템일 거예요 아마 또 네. 시계가. 네. 저는 정말 모르는 세계더라고요. 뭐 이게 네.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여성분들의 뭐 어떤 그 가방? 네, 가방, 네. 구두 네. 이런 것처럼. 거기처럼. 네. 디자인의 가성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예쁘면 브랜드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를 잘 모르겠어요. 뭐 싸고 이쁘면 디자인의 가성비가 높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에서 가격보다는 저는 이제 뒤에 성능 쪽에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뭐 취향 얼마나 자기가 여기에 만족을 했느냐가 그렇죠? 좀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든 맞아요. 가격이 어떻게 됐든 만족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으면 그게 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면 이걸 사도 아, 이 정도에 난 만족한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가보단 저 성 쪽에 그게 얼마만큼 자기의 만족이 들어가느냐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네요. 그게 아니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 네, 않을까 거니까, 싶거든요. 네. 그러겠죠. 또 이제 물건을 사도 천 원을 주고 사도 아까운 게 있고 20만 원을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게 있고 네. 네. 라이터. 맞아요. 네. 라이터는 이상하게 사면 아까워요. 라이터. 그렇죠. 지금 한 400원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거 많죠. 웬만하면 있는데 저는 우산. 그렇죠. 우산. 아, 우산. 우산은 가성비 게시물 중에 있었어요. 우산 아, 가성비 좋은 거라고 올려주신 분이 가볍고 뭐 17,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네. 가볍고 그 3단 접어서 이제 쏙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종류를 따져서 우산 가성비를 또 그렇죠. 우산도 있죠. 저는 우산을 1년에 한 10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우산은 전혀 별로 없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이렇게 투명 우산 사는 건데 저는
서버비. 아, 좀 이따 이제 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리퍼펠이라는 분이 남겨주셨어요. 네. 중요한 건 우리 딴지 서버는 가성비 안 따져요. 마석고 클라우드 서버임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희가 좋은 거 쓴다고. 네, 가성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사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있었죠. 일단. 네. 네. 이제 뭐 예전에 해킹의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불안감 네. 같은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사실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청소한테도 건의를 했고 싼 걸로 바꾸자. 뭐 그랬는데. 좀 네, 걱정이 아직은 많아서 네. 그래서 아마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 있죠. 네. 있어가지고. 가성비 검색했을 때 뽐뽀 아. 홈페이지도 가성비로 운영이라는 말 웃기다고 안 나오면 F5를 눌러요 분이 올려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웃기다는 건지 잠깐 좀 저는 이제 생각이 바로 안 와닿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마 해킹 그거 연관돼서 네. 약간 좀 놀리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매출 규모나 이거에 비해서 그 해킹을 당한 전에 개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안 그런 문제에 투자를 안 한다?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가 우리도 이제 지금 펌프가 있지만 그 펌프라는 사이트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목적? 그렇죠. 같은 그런 가치관이죠. 네, 펌프의 가치관. 가성비. 아. 저희가 예전에도 그 얘기 저희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제가 펌프를 만들 때도. 근데 그거를 좀 갖고 펌프 그 해킹 사태를 연결해서 그 운영하는 운영자의 태도나 뭐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돼 이거 남의 사이트라 이거 행태 뭐 그런 거를 이제 비꼬는 의도에서 사이트도 가성비로 운영하냐 뭐 이런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뭐 펌프의 그 어떤 뭐 가치관이었던 게 편집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그런데였죠. 물론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뭐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그에 비해 이제 우리 딴지 서버는 가성비 안 따진다는 거라고 또 이제 아이리퍼펠님이 올려주셨어요. 댓글을 안 달렸어요. 지금 저희는 이왕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가성비를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아직 뭐 좀 정비를 해야 돼요 저희도. 네, 다음은 이제 생필품 쪽으로요. 가성비를 따질 만한 이제 생필품을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가성비 좋은 이제 짱짱한 팬티 찾으시는 하드게이님. 하드게이? 하드 아, 짱짱한 예. 팬티 찾는 하드게이? 그렇죠, 뭔가 좀 맥락이.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온 그 모노모트님 이제 이불 겨울 이불 찾으셨고, 네, 뭐 그밖에 남자 면바지 등등 있었는데 불타는 밤이 오면님이. 입문자용 가성비 최고의 장비 추천이라면서 네. 남자 자위기구로 올려주셨는데 이제 얼핏 보면은 사진 얼핏 보면 주방용품 같이 생긴 아이템인데요. 네. 사용 예시 사진도 이제 물론 모형으로 있고요. 네. 근데 자위기구의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이제 뭘까요? 이제 팬티처럼 짱짱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건 뭐 기대 이상으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남과 하는 느낌을 선사한다던가 아 그렇죠. 아니면 네. 얼마나 뭐 실제와 같냐 아니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 아닐까? 아니요, 빠른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그런 느낌? 주는. 아. 방금 편집장님의 표현이 굉장히 고급져서 감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파생된 용도로 이제 가성비 좋은 방범장치라고 해서 유머예요. 네. 그냥. 문을 딱 열었는데 그 귀신 얼굴 프린트한 종이를 문틈에 이렇게 껴놓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머로 쓰이는 거고 이제 싸게 싸잖아요. 뭐 다른 비싼 장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깜짝 놀라게 하겠네요. 밤에 문 열었는데 거기 귀신 얼굴이 딱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가성비를 말하는 걸로 국회의원 가성비라고 해서 그, 네. 그 같은 날 동시에 가성비 최악이라고 해서. 올렸고 올린 분이 있고 가성비 값 뭐 짱 이렇게 해서 올린 분이 있었는데. 네. 그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성비가 어떻다라는 점에서 걔네들이 일도 안 하고 돈은 많이 받는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한 분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라고 하신 거고 한 분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가성비 진짜 안 좋은 놈들이다라고 그렇죠. 네. 가져가는 세금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하냐 이제 그걸 따져보면 그럴 수 있죠. 월도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그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낭비가 되거나.
네. 또 회사에서 이제 제일 필요 없는 가성비 잉여 직업은 뭘까요? 라면서 네. 이제 꼴돌이님이 뭐 1번 부사장부터 뭐 전무, 상무, 부장, 차장인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월급 연봉 높은 대신에 뭐 일을 뭐 별로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네. 네. 이제 사원들이 욕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강개이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헐값인가요? 라는 말이 있는데 강개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강정호 선수, 넥센에 있던 강정호 선수 지금 피츠버그에 있는 선수. 아, 네. 리플 보고 이제 류현진이 언급되길래 이제 야구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야구 선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차피 들여오는 거니까 가성비가 연봉 대비 이제 뭐 네, 어떤 그럼, 실력 이런 걸 얘기하겠죠. 네. 네. 지금 딴지 마켓에서 판매 중인 JBL 네. 스피커? 주황색 스피커를 네. 한 8월 달쯤에 이거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또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네. 이분 그때보다 더 싸게 팔고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잠깐 광고 좀 해보고요. 아이고 잘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정말 가성비를 좀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다 싶은 걸로 이제 소개를 한번 그 닭가슴살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떤 분이 딴지 마켓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닭가슴살 구매는 가성비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닭가슴살이라는 거 애초에 진짜 맛도 없고 뻑뻑한 건데 그 단백질 섭취만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쵸. 정말 기능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 딴지 마켓에는 아직 그런 어떤 메리트를 잘 소개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지 않을 거면 굳이 닭가슴살 아니라도 그냥 맛있는 고기 먹어라 네. 하면서 이제 닭가슴살의 그 가성비에 대해서 그걸, 가성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누드투어님이 써주신 글인데 그분도 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딴지마켓 닭가슴살에 대한 비판 처음에 네. 초반에 해주신 글인데 네. 사실 전 공감했어요. 저도요. 닭가슴살의 목적을 봤을 때 닭가슴살이 사실 그 가격이면 소고기를 먹지. 아 그렇군요. 좀 그 상품 자체가 네. 뭐 이제 그런 불판이었는데 일리는 있다고 봐요. 사실. 아니 뭐 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닭가슴살의 맛은 따지지 않고 또 조리 방식이나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장기간 뭐 대량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저희의 입점했던 상품은 이제 그야말로 다이어트 요리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운동하는 분들한테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닭가슴살 그나마 살 덜 찌는 고기들 중에 잘 조리된 거 뭐 먹어도 퍽퍽하지 않고 네. 뭐 소세지처럼 만들었다거나 쉽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뭐 염도 뭐 덜하다던가 이런. 그렇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로 누룰황을 아이디로 쓰시는 이제 황님이 네. 가성비에 대해서 가볍게 고찰을 해주셨어요. 네. 비싸면 좋다가 아니라 가성비를 잘 안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제 어떤 제품이 있으면 보통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선호하고 품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빛을 못 보는 느낌. 원인은 아마도 독점 시장이 옛날부터 지속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했고, 누트어님이 댓글로 소비 문화가 천박한 게 문제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가성비를 따지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네. 예,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좋죠. 뭐 요새 샤오미가 그렇다. 네. 아, 그렇다면서요. 네.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성능이 이제 떨어지고 가격만 너무 그러니까 맞추다 보면 뭔가 이렇게 돈 비용을 맞추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만족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길어지자면 예, 예, 예. 예. 싸기면 무조건 싸기만 하자. 네. 뭐 사람이 거기 인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나는 상관없고 네. 무조건 가격이 싸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지금까지 살면서 아 꼭 이거 정말 뭐 사고 싶다, 멋있다, 괜찮다 해서 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은 그런 매장 같은 데 가서 현금을 들고요. 네. 그냥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한번 갖고 오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고 한다면 괜찮다 하면 그냥 그걸 좀 한번 사보는 뭐 그런 게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 편하게 뭔가를 소비하고 싶다. 네, 항상 이제 마음에 드는 건 비싸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가성비를 따지면서 아 요건 싼데 이 기능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나마 가성비로 네. 만족을 맞아요. 하는 게 워낙에 좀 그쵸, 예. 아마 대부분 예.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정말 자기가 사고 싶어하거나 와 저거 하나는 좀 갖고 싶다 이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수 연구원님이 가성비 따위는 그냥 개소리 같음, 그냥 제일 비싼 게 장땡이다라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절대적인 성능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디자인 하나 때문에 만약에 뭐 한 막 100만 원이 비싸다거나 뭐 그러면 가성비를 또 따질 수도 있겠죠. 아까 몽클레어 패딩이 뭐 200, 300만 원 굳이 살 필요. 기능은 없으니까? 비슷한데 네. 어쨌거나 사람들의 어떤 소비 습관 그런 것 때문에 뭐 혹은 뭐 이게 자랑질이 가능하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얼토당토없이 네. 비싼 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사고에 약간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네. 그런 문제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오늘 이걸 이제 선정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런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네. 막 토론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것 같아요. 저의 소비 성향이 네. 저와의 타입이랑 안 맞는 느낌이라 좀 걱정이 됐는데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어수룩하게 뭐 이렇게 네. 등쳐먹고 이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아까 맥주 안주처럼 그냥 네. 가볍게 건네는 너네들은 뭐 당신들은 뭐 쓰냐 뭐 네. 어떤 거 사고 사세요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들도 많이 있어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에도 뭔가 재밌는 대화의 또 소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국가 가성비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그렇죠. 이 국가가 과연 얼마나 나한테 혜택을 주는지, 네. 뭐 자유를 보장해 주는지, 예, 네, 그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가성비란 단어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2000년도 초반에 그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막 그렇죠. 생기면서 붙어졌던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단아와가 네, 그렇죠. 있죠. 그 단아와 같은 그런 사이트들. 네. 그러면서 이 단어가 한 2000년대 초중반, 뭐 2002, 3년 그때부터 막 이제 많이 쓰인 그런 네. 게 아닌가. 이제 슬슬 정식 국어 사전에도 등록돼도 좋을 만큼의 줄임말이 아닌가. 네. 네.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사실 없을 거예요. 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웬만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격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망 때문에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양쪽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너무 거대 기업들이 그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예, 아무튼 재밌었네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글 4,424개 많이 쓰셨어요. 와. 상당하죠. 근데 추천이 더 많아요. 뭐. 거의 만 개 가까이 받으셨어요. 추천을. 예. 네. 예. 그리고 핫개가 579개. 레벨이 9예요. 회인이시죠. 네. 문신 같은 것도 있나요? 분노에 투영되는 대상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망사, 일베, 박근혜, 그리고 서행 운전자.